올 한 해 아파트값은 대한민국의 화두였습니다. 지난 4월에 방송된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우리 56평 있잖아요. 25억, 35억, 25억, 26억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65평, 30억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주민들이 멍청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분여회 등이 호가를 올리고 아파트 실거래까지 영향을 주는 담합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이는 분여회의가 PD수첩은 폭등하는 아파트값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추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 믿지 마시고요. 지난 10월 방송한 미친 아파트값 2부작.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진짜 비밀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작년 거예요. 1년 사이 4, 5억이 우습게 올라버린 아파트값에 중개업자도 황당해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값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통로와 바닥까지 가득 메운 인파.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존재를 고발한 겁니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동작구나 연금보거나 이런 데 많이 오른다고 신문기사 난리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들어오고 가보고 그게 또 물건 없다면 광명 가보고 그게 물건 없다면 바로 부천 중동시 중동신도시 가야 된다. 강남 주택은 전 세계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의 시장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이렇게 찍어요 조만간. 다음날 스타 강사들의 수강생들이 아파트 매매 투어를 하는 놀라운 현장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한동, 한동이랑 서울, 서울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아무나서. 투어에 나선 이들은 전문 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스타 강사들의 실체. 가세요. 더 이상 나 말씀드릴 거 없어요. 가세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쉬워라고요. 아니 쉬워라고요. 아니 쉬워라. 아니 이거 아니 모르겠어. 우리는 합법인 게 아니고 찍지 마세요. 아주 진짜로 말이. 1년 사이 4, 5억이 올랐던 아파트들은 방송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2억 3천 이런 것도 저는 한참 그 8월 달 그럴 때는 13억 8천 달에 13억 8천이면 한 거 사람 만한 거 했어요. 아, 그만 1억 5천이 좀 빠졌네. 갭 투자 열풍이 무섭게 불었던 대전 둔산동 역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갭 투자 얼마나 많나요? 안 나와? 응.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전에보다 좀 그래요? 그래. 방송 직후 부동산 스타 강사들은 PD수첩을 향해 악마의 편집, 마녀 사냥을 언급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책임감을 느끼며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일부 강사도 있었습니다. 중단을 했죠. 그게 외에도 이제 약간 뭐 찍어주는 식으로 강의를 했던 분들은 다 중단을 했죠. 또 한 번 이 태풍이 뭐라고 치니까 대부분 몸을 사리는 거죠. 방송 이후 PD수첩을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 강의료로 유명한 스타 강사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를 내셨나요? 얼마 똑같죠. 천만 원에 부가세 하면 1,100만 원이 맞지. 천만 원이어도
뭐가 있겠거니, 천만 원 내고 수업해도 아니 천만 원부터 뭐가 있겠거니, 이런 식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들이 믿고 따랐다는 이는 유독 화려한 쇼맨십을 자랑하던 부동산 강사 이나금. 고민하지 말자니까? 여왕이 알려줄게. 그럼 친하니까. 단 6주 동안의 강의료가 무려 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강생들은 자칭 부동산의 여왕인 이나금을 믿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포레자의 현장이... 이나금 씨는 간혹 수강생들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고 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엔 위험부담이 큰 수익형 호텔도 있었지만 수강생들은 부동산 여왕의 선택을 믿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익금에서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거든요. 이자가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는 20만 원도 안 되는 수익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신청했던 마음은 아 30명 안에 내가 들어왔고 아 잘 됐구나, 아 내가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했지. 아 내가 이거 미분양될 걸 잡았구나, 내가 리스크를 짊어졌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분위기는 마치 저걸 안 하고 손해보는 분위기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방송 이후 스타 강사들에게 쏟아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여왕이었는데 국가가 스타 강사를 만들어줘가지고 스타 강사 이나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PD수도 되게 좋아했거든. 절대 왜냐하면 저는 뭘 느꼈냐면 그것이 진실된 방송이길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월급 500만원을 회사에서 받기 위해서 보통 15년, 20년 근무하시잖아요. 그 500 때문에. 근데 부동산 투자 잘하면 1억, 2억, 3억, 4억, 10억을 버는데 시간. 그녀의 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4, 50명씩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PD수첩에서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바로 그 피해 볼 거는 보상받거나 환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정말 떳떳하게 행세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적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거죠. PD수첩은 미친 아파트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정부 정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찍은데 거길 사야 된다. VS3 대책 때문에 난 압박을 느껴서 팔아야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세제 혜택으로 투기 세력들은 아파트 사재기가 가능했고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PD수첩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370만 원, 100채 임대사업자는 면제, 10년 보유 후 매도 시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소득세 2,900만 원,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150억 원 오른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75만 원, 임대사업자는 이마저 비과세입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PD수첩에서 이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한 제도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혜택을 전부 없앤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고 재료가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수그러든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